정말 유용하고 신박한 살림꿀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접이식 세탁 바구니인데요. 이게 왜 좋냐 하면 접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볍고 크기가 작지만 펼치면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안에 세탁물을 넣고 쉽게 옮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사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에티튜드 브랜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쿠팡에서 인기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유명해서 궁금하던 차에 좋은 기회로 이 욕실 세정제를 알게 되었어요. 보통 욕실 세정제들이 락스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에티튜드의 욕실 세정제는 락스가 아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욕실 세정제예요. 알레르기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이라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화장실에 물때가 많이 끼더라고요. 줄눈의 물때는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신경이 쓰여요. 에티튜드의 욕실 세정제로 적당량을 분사한 후 잠시 기다려요. 순한 성분의 세정제이지만 세정력도 확실해요. 더러웠던 줄눈이 순식간에 깨끗해졌어요. 전과 후를 나란히 놓으니까 깨끗해진 모습이 선명히 보이시죠? 어느새 얼룩덜룩 더러워진 수전과 세면대예요. 욕조의 실리콘은 보시면 빨간 물때가 많이 꼈어요. 락스 성분이 있는 세제들을 사용하면 간혹 청소 후에 옷이 변색이 되더라고요. 옷색이 변할 정도인데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아이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에티튜드의 세제는 자연유래 성분이라 그럴 염려가 없어요. 물을 뿌릴 때 퍼지는 시트러스 향이 참 상쾌해요. 깔끔하게 물기 제거까지 해주면 정말 광이 나는 세면대와 수전을 만날 수 있어요. 청소 전과 후 비교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줄눈뿐 아니라 욕실의 모든 곳에 이 세정제 하나면 충분해요. 욕조, 변기, 비닐커튼, 샤워도어 등 전체적으로 청소가 다 가능해요. 어른 욕조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욕조에도 이 순한 성분의 에티튜드 세정제라면 안심하고 닦을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 출산 준비할 때 에티튜드 세제를 필수품으로 준비해놓고 사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이렇게 샤워호스 세척에도 세정제를 분사해서 청소해줘요. 특히 에티튜드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페타 인증이 완료된 비건 제품이에요. 동물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참 착한 브랜드예요. 순한 성분의 알러지 테스트까지 통과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알러지가 있는 둘째의 피부도 매일 더 좋아졌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써보시길 꼭 추천드려요. 신박한 청소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거품 롤러 비누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케이스 뚜껑을 열어주면 롤러들이 보여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롤러를 통해서 손빨래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롤러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면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물티슈업 스프링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 스프링이 비누를 롤러에 착 밀착이 되게 도와줘요. 비누 롤러 케이스에 같이 사용할 좋은 세탁비누 소개해드릴게요. 4개가 한 세트여서 구비해두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세탁비누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유효 발효균으로 만든 EM 제품이라서 굉장히 순하고 이 스프링이 비누를 롤러에 착 밀착이 되게 도와줘요. 세정력도 굉장히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스프링 판이 아래를 향하게 두시고 위에 비누를 올려요. 맨 위에 롤러가 있는 판을 고정시켜주면 끝이에요. 이 스프링이 비누를 롤러에 착 밀착이 되게 도와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신박하고 편리한 청소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이 청소솔은 완벽한 굴곡으로 자유자재로 휘어질 수가 있어요. 청소를 하다보면 청소솔로 청소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손쉽게 구부려져서 다양한 표면과 각도를 세밀하게 청소할 수가 있는 청소솔이에요. 뒷면에 걸 수 있는 고리 구멍도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물기 말리기에도 참 좋아요.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리할 때 도움을 주는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요리를 하다보면 빠른 시간에 양념을 적절히 넣어줘야 하는데 그럴 때 재빨리 후추와 소금을 넣을 수 있는 그라인더예요. 투명한 용기는 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주기만 하면 불빛과 함께 아주 고운 입자로 갈려서 나온답니다. 다시 들어주면 저절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적당히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용으로 참 좋아요. 깔끔하고 실용적인 욕실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이 비누 받침은 깔끔한 아이보리 색상에 물이 아래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서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요. 미끄러지지 않는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비누를 올려놓으면 정말 깔끔하죠? 욕실에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틈새 공간에 활용하기 좋은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한쪽은 분리수거함, 한쪽은 세탁함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바닥면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간편해요. 4개의 지지대를 연결한 후에 상단 안쪽 홈으로 지지대를 넣은 후 벨크로를 닫아주세요. 4군데의 지지대를 모두 넣으니 간단하게 긴 타입의 바구니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필요한 공간에 손쉽게 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어요.